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29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단저병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에서 가끔 봅니다. 이것은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사실 저도 이쪽 부분은 잘 모릅니다만 막 글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농사를 짓는다든지 할때 단저병이란 말을 우리가 가끔 접하죠. 그래서 단저병이 한자로 어떻게 쓰는 거,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단저병을 하다 보면 또 비탈저라는 이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또 어떤 것인가? 네, 한자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탄저병은 탄은 석탄을 얘기하죠. 네, 저는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종기를 얘기한다. 그래서 탄저병이다. 농작물의 과실, 줄기, 잎에 누런 갈색의 병무늬가 생기고 붉은색의 분생자 덩어리가 생기는 병이다. 분생자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일단은 농작물에 뭔가 어떤 문제가 되는 덩어리가 생긴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저균이라는 게 있다. 그렇죠? 탄저균으로 인하여 내장이 붓고 혈관에 균이 증식하는 병이다. 이것은 이제 식물이고 동물과 관련된 것이다. 그렇죠? 소, 말, 양 따위의 초식 가축에 주로 발생하며 사람에게 옮기기도 한다. 그리고 또 달리 글자 그대로 보면 수처럼 검게 되는 종기를 얘기한다. 그것이 탄저병이다.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과일이 있는데 이렇게 변한다. 그렇죠? 또 사람에는 뭐 이렇게 변한다. 이 시커멓게 이렇게 검은색의 종기처럼 나타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숱한자는 글자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불화자가 아래에 있고 위에는 이렇게 매산자가 있죠. 그리고 기석음이 있습니다. 언덕 기석 위에 또 산이 있다는 것은 산이 이제 높은 모양이죠. 여기 아래 불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수치다라는 그런 의미로 쓸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위에 글자가 얼핏 보면 이거는 재를 뜻하는 재회자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글자를 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탄저의 저는 등창이다, 종기다. 그렇게 이런 악성 종기를 얘기한다. 물론 병이므로 병들을 기댈 력이 있다. 그리고 또 차자가 있다. 이것은 발음에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비탈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탈저, 비는 질화를 얘기한다. 질화, 사람의 장기의 질화다. 그렇죠? 뭐 우리가 비장 할 때는 이제 질화를 얘기한다. 이거 육다를에 나절빗자를 썼다. 이렇게 되겠죠? 질화, 질화와 관련된 것이다. 탄저균에 의하여 일어나는 소나 양등 가축의 전염병이다. 질화 등의 내장이 헐고 피부 및 출혈이 일어나고 혈액에 병원균이 들어가면 폐혈증이 되어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축을 다루는 사람에게도 입이나 피부를 통해 감염될 수 있고 특히 탄저병이 사람에게 걸린 경우에 또 일컫는 말이다.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화빗자와 벗을 탈을 써서 비탈저, 탄저병과 거의 같은 얘기를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폐혈증이란 말이 나왔는데 폐는 이렇게 말하자면 막 깨진다 그렇죠? 막 그런 의미예요. 폐, 혈, 피가 썩는다, 깨진다, 썩는다, 부패한다 할때 이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피가 쉽게 얘기하면 피가 썩는 그런 글자 그대로는 그렇다. 곪아서 고름이 생긴 상처 또는 농양, 농양은 이렇게 어떤 고름 같은 것이죠. 농양의 환농균, 고름을 만드는 그런 균이죠. 환농균이 혈류 속으로 들어가 심한 중독 증상이나 급성염증을 일으키는 것이다. 글자 그대로 보면 피가 썩는다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한자를 잘 쓰지 않다 보니 폐혈증인데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속에 있는 폐, 그렇죠? 허파, 폐에 대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니다. 이러한 폐혈증이란 말은 없다. 폐에 생기는 병은 다른 말로 부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글자를 잠깐 보면 숱한자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죠? 석탄이다, 탄광이다, 연탄이다, 구공탄이다. 예. 탄소, 탄수화물, 탄산, 음료 할때 탄산. 그렇죠? 산을 많이 쓴다. 자, 여기에 이제 종기젖자가 오늘 나왔는데, 위에 이제 또 차자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단독으로 쓰여서 만드는 말중 우리가 가끔 쓰는 것이 중차대하다. 아주 중차대한 문제에 직면했다 할 때는 중하고 또 크다. 중하고도 큰 문제. 그래서 중차대한 문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 삼수를 넣으면 막는다. 뜻에 막을 저.
무엇을 저지한다. 공격을 저지했다. 그리고 여자 예를 넣으면 누이다. 소저. 예, 소저. 그리고 입구를 넣으면 씹는다. 그리고 저주한다. 그래서 저주 또 저작. 저작은 입으로 씹는 것을 얘기한다. 말소문을 넣어도 저주한다. 여기에도 저주한다. 여기도 저주한다. 그래서 저주란 말은 이렇게 두 개를 쓴다. 그리고 큰 개견을 넣으면 원숭이다. 이것은 저격을 한다. 저격을 무엇을 저격을 한다는 것은 아주 딱 견주어서 이렇게 쏘는 것을 저격이라 한다. 견주어서 사격하는 저격병 할때 그렇죠? 네. 조준 사격을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종기전은 이제 괴저란 말도 있다. 괴저도 이제 흘고 썩는다. 막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것이 들어가서 차로도 발음이 나고 절어도 발음이 많이 납니다. 그렇지만 조라는 발음을 만드는 들어가는 글자도 많이 만든다. 짤 조자다. 하레비 조자다. 그렇죠? 도울 조자다. 또 세금을 뜻하는 구실 조자다. 그리고 거칠다 하는 막 그런 조도 들어가고 도마 조자다. 그래서 잠깐 차라는 글자가 다른 글자를 많이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탄저병. 제가 이 방면은 잘 몰라서 글자만 한번 따져봤습니다. 예, 이것은 저는 종기를 뜻한다. 수처럼, 수탄이다. 수처럼 이렇게 검게 변하는 그런 병이다. 동식물에 나타난다. 비탈저는 탄저병과 같은데 특히 사람에게 나타났을 때 비탈저라고 하기도 한다. 이런 것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